안녕하세요. 여기는 바닷가죠. 네, 부사호에 나와 있습니다. 앞에 바다가 있고 제가 가을에 쭈꾸미 잡던 곳이기도 하고요. 이 앞에 나무가 보이죠. 자, 여기는 각종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자, 저기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 나무 때문에 왔어요. 자, 이게 바다에서 떠다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 바로 이제 제 방 이런 쪽에 와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목이라고 합니다. 보통 이제 유목 나무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유목이 예쁜 거는 주로 이제 자연 수마된 이렇게 이것도 지금 많이 수마가 돼 있죠.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돌에 부딪히고 파도 이런 거에 부딪혀서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이루고 있어요. 여러 가지 형태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원래 이제 유목의 쓰임새는 주로 이제 어디 어항에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고 하는데 이제 많이 쓰였어요. 근데 요즘은 조금 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단단하고 소금물에 오랫동안 이게 이제 쩔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것도 지금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. 오래가고. 그래서 이걸로 공예품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공예품이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보고 또 이걸 잘라보고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그리고 자, 여기는 이제 부위가 있죠. 부표. 이 부표도 제가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이거를 그 화분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. 그래서 입체 정원도 만들어 보려고 좀 모아 봤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주워 갔는데 아직도 또 이만큼 많이 떠내려 왔네요.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계속해서 온다고 그래요. 여기에 올해 전부터 이제 이쪽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여쭤보니까 이거는 뭐 멈추지 않는데요. 쓰레기도 온갖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보니까 이게 피티병하고 그 다음에 이 스티로폴이 가장 많습니다. 그 외에도 부위가 이렇게 또 굉장히 많죠. 그 외에 바다에서 떠다닐 수 있는 거는 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파도가 세게 칠 때 이 테트라포트를 넘어온다고 그래요. 이게. 네, 그래서 아주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. 온갖 아주 해양 쓰레기는 다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주워 보고 이런 것들 주워서 이걸로 과연 공예품이 가능한지 그러면은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제법 있거든요.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. 원체 많이 떠밀려 와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. 저기서부터 지금 이쪽까지 쭉 보니까 굉장히 길거든요. 제가 여기 그 87년도에 알바를 했던 데인데 중기차 운전을 했었던 곳이기도 해요. 여기 참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인데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네요. 자, 좀몇 개를 더 주워 가지고 작품이 가능한 게 있는지 참 재밌는 거 많습니다. 보면은 제가 여기 이것도 주워 놨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게 소금물에 쩔어서 잘 썩지를 않는데요. 이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. 나무가 자연과 그 파도나 모래, 돌 이런 데 부딪히면서 수마가 되는 건데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진짜 많이 나오네요. 뭐 이것도 유목이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. 보통 우리는 이제 뿌리를 갖고 얘기하거든요. 뿌리나 줄기 중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주워 갖고 가서 좀 구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
또 요거는 이제 작품 만들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